에? 봐봐. 아, 진짜 너무했어. 어, 형 저 차돌박이 짬뽕 진짜 안 돼요? 밤길 근데... 조심해라. 지금 차 형 보이게 되네. 가면스러운 거예요, 지금. 말이 없는 사람. 정원이. 정원이. 신정원. 동영이. 동영이. 일단. 어, 일단. 이동은 이제. 아니 이제 좀. 기용이가 말이 많다. 난 준범형이 말 잘한다 생각해. 지우 형 말 적어요? 어, 맞아야 돼. 특이 케이스인데? 그럼 다음 2등 정환이? 정환이 말이 없게 생겼네. 한등 말이 좀. 아, 난 말 많이 하잖아. 아, 이거 말 많은 사람은 말 적어. 해도 돼요? 네, 하시면 돼요. 우르르르르르. 여기 맞지? 여기 이건 캡틴이거든요. 말이 적은 사람 모르겠다. 야, 나 왜 있어 저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준범이 형 맨 위로 올라가야지. 야, 나 왜? 나 아니야. 제이 일단 뭐... 떨어지고. 제이 떼가지고 여기다 올려야지. 여기로 다. 테이프 붙었는데? 가려줘야지. 봐봐. 에? 봐봐.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이 많 쏟아지는 거. 형은 형 유기 형. 내가 너를 올려야지. 저의 저요. 이렇게 나가면 돼? 아 진짜? 너 1순위야. 아니 저 1순위 아닌가? 형 짬뽕 너무 했어요. 아 형 저 차돌박이 짬뽕 형. 진짜 안 돼요? 아 민규 형 1등, 민규 형 1등. 아, 형도 약간 올라가야 돼. 아 나는 과목한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미지 창조는 스스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주원 형은 살짝 이게 말이 나. 근데 난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 약간 2등, 1등까지는 아닌데. 아 조민성이 왜 여기 있어? 아 준범이 형은 아니 대한 형은 게 많이 없어. 정우 형 지금 2등이십니다. 어?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났어. 아 저는 잊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해드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얘가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죠. 말에 뼈가 있다 너. 밤길 조심해라. 지금 차영선 여기 계신. 경상 음탑은 이렇게 아니야? 에이 형 저 과목한 쪽이에요. 3대장이야. 저 과목한 쪽이에요. 2등 정도 돼요. 왔다 네, 왔다 갔다 1등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 둘은 둘이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있을 때는 둘 다 정상이거든요. 붙으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커요, 저희가. 그래서 튀어요, 둘이 있으면. 튀어서 더 말이 많아 보이는 쪽이지, 원래 과묵한 쪽이에요. 야, 근데 잠깐만, 얘는 왜 안 들어가? 야, 나무 위키 들어가야지. 야, 정우 형, 형. 나는 말이 많진 않지, 아는 게 많은 거지. 아니. 아는 게 많아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말을. 너는 말 시키면 말이 많아져, 나무 위키. 형, 잘 안 시키지 않는데, 말을. 아야. 아, 잠깐만, 주인이. 야, 주인 코치 만들어갔어? 아니, 주인 코치 한 거 붙여놨는데. 어디 갔어? 들어가야지. 3등 갈까? 2등 갈까? 2등이야. 네, 정해놓고 좀 찾아. 정해놓고 좀 찾아. 호침 라인이면 한칸 더 올라가죠. 이왕 할 거면 1등으로 해줘. 2등은 안 올린다. 네. 오케이. 어, 노성호 왜 빠졌어? 노성호 3등! 형은 내가 3등이 넣어줄게요. 나 없지. 죽어야 돼. 여기 있네. 솔직히 인정하자. 예스. 어? 왜 내려갔어? 본인이 내렸죠. 야, 이거 뭐야? 얘네가 뭐 염사벽이라니까.
거의 뭐 웨이트장에서 한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안 움직이고 서 있거든요. 근데 여기 벽이 있어요,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 근데 특성상 말씀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인성 한 칸 내려줘. 1등 힘들잖아. 안녕히 계십시오. 정한이 말 많고 여기 있잖아요. 1등. 얘도 여긴데. 용수도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에요? 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 중간? 중간? 네. 정한 선수가 그러면 말이 없는 편이에요? 네. 대화하는데 말이 그냥 끊겨요. 반답으로 이제. 그냥 응, 맨날 응. 저 위에 3인방 있으시지 않습니까? 공연하시는 분. 하나 둘 셋. 말이 적은 선수. 말이 적은 뭐야? 선수? 세트? 어떤 거? 세트로 말이 적다고? 정우 말 적지. 얘들 둘이 붙어 있어야 돼. 그냥 말 많은 사람이야. 홍도 없는데? 아 나네. 와 여기 있잖아. 아 뭐래? 홍도 1등. 그래 진짜 많은 줄 알잖아.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1등이라고 여기.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야, 저 코치님들 위에 얹지 마. 원, 투, 쓰리, 됐어. 재현이 말 없는 거지. 애들은 다 1, 2년 지나고 봐야 된다니까. 1, 2년 지나고 나면 말 겁나 많아. 지금은 다 가면이야, 가면. 야, 잠깐, 걔는. 운명이야. 투수 쪽. 삼형제. 투수. 왜 넌 빼? 삼형제에다가? 이 형도 말 많아. 왜 넌 빼? 이 형도 3등으로 가자. 홍준호는 왜 빼 근데? 저는 더빈데. 너도 여기 들어가야 돼. 에이 저기 아니 아 잠깐만 얘도 이거다. 이렇게 해서 얘도 세트로 줘봐. 예 투수 멋있다. 아 투수 세트색이야. 이거 4명 모이면 난리나. 내가 하나 만들어봐. 공무원 기운이 없어. 이 4명 세트지. 4명 세트. 4명 세트. 그 다음에 예. 예. 아니, 정말. 아니야. 얘네 셋이 또 뭉치면 시끄럽다니까. 얘네는 아직 적응이야. 적응을 못해서 조용한 거예요. 승현이 형. 아니, 넌 왜 빼냐고, 계속. 이게 맞지. 1등. 정우 1등. 맞지? 문제야? 네. 나 세 명 만나면 시끄럽다니까. 서준이, 정한이, 재혁이. 아직 가면을 쓰고 있고. 여기 네 명은 진짜 폭탄. 어? 기쟁이? 너무 이렇게 붙여니까 정신 없는데요? 말씀드려봐. 아니 그건 아니고 말이 많으신 분은 붙이면 아무도 안 붙이지? 무서운가? 말씀이 많으신 편이에요? 아유 더 위에다 붙이고 싶어? 알지? 저는 지금 라이트 입고는 거 알지? 진짜요? 그러면 뭐 말이 없다. 이거 입은 거 좀 더 해봐. 난 저는 과묵한 스타일. 무섭다?